제2의 벤처 붐이라 불릴 만큼 요즘 스타트업 업계의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투자금 등 인프라는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경남의 젊은 창업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소수 의견이 들어봤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유튜브 자막 번역 서비스 플랫폼 베타 서비스 운영 중인 무명 예술가 분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플랫폼 예술 작품 판매 중개를 하고 있고요.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각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뿌리는 그런 의도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정부의 벤처 투자액 2조 3,803억 원 가운데 76%가 수도권에 배정됐고 경남은 0.6%. 159억 원에 그쳤습니다. 스타트업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대표님들이랑 네트워킹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막 얘기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정보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나 고객도 대부분 서울에 살아서 영업하기에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출판사도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서 저는 발로 뛰어다녔었는데 나중에 여기 센터에 들어오고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보를 얻음에 따라서 좀더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같은 기수의 대표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사업 진행 속도가 같다 보니까 네트워킹 할 때도 정보 도움되는 정보 교류가 많고요. 작년에 세계 일주를 했었는데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도 한류가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한국 유튜브 스타들은 아직 외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언어 장벽이라고 생각해서 언어 장벽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무명 예술가들에게 수익 창출의 경로를 제가 제공하고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좋았는데도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저는 이게 지역 간의 교육 정보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고 지역에서 이런 시너지를 잘 활용해가지고 좀 퍼뜨리는 게 제 임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주로 많이 청년 창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창업을 준비하는 인재들이 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서울 경기권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업의 여러 활동들, 지원 사업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는 그런 창업 생태계를 만들려고 합니다.